오늘은 악요 반수하는 방법. 네, 미나 화판에다가 그런 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순지에다가 악요 전처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악요 전처리 왜 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지금 순지, 뭐 화선지나 순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번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악요 처리를 해주시면 번짐이 조금 덜해지고, 그 다음에 물감이 그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잘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요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채색화 하실 때, 특히나 민화 채색화 하실 때는 악요 처리 꼭 해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순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순지 조각들을 제가 내왔는데요. 순지를 이렇게 작게, 일단은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조각을 내서 여기에다 반수를 할 겁니다. 악요 반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수하는 이유는 이 한지층이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과 또 이제 발색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수를 꼭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또 번짐도 많이 잡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반수를 하셔야 되는데, 반수하실 때는 일단 종이 앞뒷면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끈매끈한 쪽이 종이 앞면이고, 그 다음에 좀 거칠거칠한 면이 종이의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앞면에 반수를 할 겁니다. 악요 반수액을 만들 건데요. 악요 반수액은 악요를 악요 한 1에 물 5를 탄 거를 이제 악요 반수액으로 만들 겁니다. 이 악요 반수액을 만드는 거는 물감의 농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더 진하게, 저보다 더 진하게 타셔도 되고 또 더 흐리게 타셔도 괜찮습니다. 본인 취향에 맞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악요 농도를 5:1 정도로 해서 두 번 반수를 하시면은 손쉽게 좀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 화실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악요 반수액을 만들 건데요. 악요 반수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요 1에 물 5를 섞는 건데요. 뭐 이런 게이지컵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게이지컵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이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스포이드나 물약병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면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칠해봤자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약병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약병 안에 여기에 악요를 물을 5를 넣고,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물을 5를 넣고, 네, 이렇게 물을 5를 넣고 그 다음에 악요를 1을 넣으면 악요 수액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접시에다 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백붓에다가 푹 적셔 주세요. 그런 후에 일자로 이런 식으로 쭉쭉 발라 주실 건데요. 물기가 고인 부분 없이 발라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물기가 좀 고여 있죠.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쓸어 주시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 없이 발라 주시면 악요 반수를, 네, 악요 반수 한번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요대로 그냥 말려주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제가 광목천이 되어 있는 이런 화판을 대고 한 이유는 밑에 부분이 뭐 더러운 데다가 위에다 하시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 광목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밑에다 대고 반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악요 처리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요런 화판에다가 제가 뭐 먹물초, 그러니까 먹선 뜨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선 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임하는 거는 제가 이런 순지에 그냥 악요 처리한 순지 위에다가 발임하는 연습들도 조금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나기초 배우기 특집 보시면서 네, 하나하나 좀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네, 그림들 그리고 다른 기법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